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곡을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속의 영상. 이번에 알아볼 곡은 닫힌 문을 두드리면 우리의 머리도 라타타,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고 꿈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는 그 노래 라타타입니다. 라타타, 애니메이션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의 오프닝 테마곡으로 첫 공개는 2023년 6월 1일 여름이다 6주년이다 방송에서 선공개. 앨범의 발매는 2023년 8월 23일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애니메이션 시어터 라타타 앨범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모모케 에이지, 작곡은 사토 다카오미, 편곡은 한다 츠바사씨가 담당하셨습니다. 밀리앤이 완결이 났어도 밀리피들 사이에서는 계속 전설로 남아있는 애니로, 오프닝 라타타 역시 계속 머릿속에 울리며 자리잡고 있는 정말 명곡 중의 명곡. 라타타라는 제목은 정말 특별한 것이 없는 이름인데 그저 문을 두드리는 의성어를 뜻하는 단어. 제목이 특별하게 띄어져 있어서 무언가 읽는 법이 있는 게 아닌가 하시겠지만 그냥 붙여서 라타타라고 읽으면 됩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의 노래이기에 안무 역시 문을 통통하며 두드리는 안무와 함께 아이돌스러운 귀여운 안무가 매력 포인트. 공식 유튜브에는 안무가들이 직접 안무를 준 영상도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그저 문을 두드리는 의성어로서의 이름으로 특별한 것이 없는 제목 같지만 이 노래의 작사, 작곡가는 이전 밀리언 라이브의 시작을 장식했던 상큐와 밀리시타의 시작을 장식했던 브랜뉴 시어터를 담당했던 이 두 사람. 라타타 역시 두 사람이 손잡고 만든 만큼 이름의 시작도 특별한데 이름을 생각하신 분은 모모키씨. 당시 발표 자료를 받았을 때 오디션 가제곡이라는 내용과 함께 오프닝 주제가라는 내용으로 깊게 생각하던 중 미라이가 나무 쿠프루의 문을 두드리는 이미지가 떠오르며 문을 두드리는 의성어 라타타를 생각해냈고, 사토씨의 데모를 받았을 때 라타타라는 단어가 캐치되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기억하기 쉽고, 동시에 반짝반짝한 이미지와 소리가 좋다고 생각해 그 의성어와 함께 융합되어 라타타라는 단어를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목뿐만 아니라 가사 속에는 반복되는 구절과 라타타랑 함께 어울리게 라임을 맞춘 파트가 있어서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할 수 있어 기억에 계속 남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의 탄생에서 알 수 있듯 본 노래의 제목의 깊은 의미는 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꿈을 이루기 위해 직접 나서서 그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본 제목의 구분을 바꾸면 라타타 속에는 애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아이마스 노래 중 특별함을 상징할 때 주로 앳 혹은 에이의 경우 골뱅이의 애시라고 표현하여 흔히 아이마스 노래라고 칭하며, 라타타 역시 이 단어가 3개 들어가 라타타라고 하여 아 노래라는 평이 있으며, 많은 고찰을 내신 프로듀서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의 정설적인 내용이지만 인터뷰에서는 그런 상징을 넣어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모키씨는 이 애시라는 의미는 아이돌이 되었다, 마스터의 이름에 어울리는 본연의 자세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계셨기에 아직 아이돌이 되지 않은 그녀들에게 있어서 애시 들어가면 안 되었기에 그렇게 상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 없지만 특별한 제목을 가진 노래 라타타. 사실 제목부터 쉽게 다가가기 위함인 만큼 노래 가사 역시 어려운 내용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솔직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기억하기 쉽게 반복되는 가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라타타 타토토코를 시작으로 민나 민나 토도케 토도케 같이 반복되는 가사들을 이용하여 노래의 중독성을 올리며 노래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즐거운 리듬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이 노래의 특징 중의 특징. 특히 본 노래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불렀을 때도 이 반복되는 음들이 착착 감겨서 들을 때는 경쾌함을, 부를 때는 왠지 모르는 즐거움과 상쾌함을 줍니다. 이런 반복적이며 중독성 있는 음재가 멜로드는 사람이 귓가에 맴돌며 계속 기억하게 만들기에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라타타는 진짜 뮤직비디오들의 머리를 아타마 밀리온으로 만들기 적합한 노래며, 동시에 중독되기 쉽고 기억하기도 쉬워서 머릿속에 계속 각인되기 때문에 가사 속 내용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정말 솔직담백하게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지한 인트로 부분인 부분이 지나면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그 가사, 반복되면서도 노래의 타이틀을 강하게 인지시켜주며 시작되는 노래의 스토리는 아직 아이돌이 되지 않은 그녀들이 꿈의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 문을 두드리며 열리는 이야기의 서장, 아직 아이돌이 되지 않은 그녀들이 마음속의 희망이 점점 들뜨기 시작하며 꿈이라는 세계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놓인 수많은 빛나는 꿈의 문, 마치 목표는 하나지만 그 목표 앞에 꿈은 다양하게 있다는 듯 각자의 다른 문, 하지만 문 너머에 있는 풍경은 모두 하나의 풍경. 그 풍경을 보며 넘치는 충동을 몸에 맡기며 손을 뻗어 그 꿈을 잡은 소녀들, 다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여러 색깔로 컬러풀하게 빛내어 이 미래와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소리를 높게 외치며 다시 힘껏 두드리는 문.
문 너머에 있는 것을 상상하며 문을 두드릴 때마다 점점 마음속의 희망의 감정은 가속되며 계속 그 너머로 달려가고 넘치는 마음을 폭발시키며 지금까지 품고 있던 야망이 넘쳐흐르기 시작. 한 사람당 하나라는 꿈의 규정을 얻기에 다양한 꿈과 목표를 품고 있는 그녀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쇼를 시작. 다같이 환상적인 미래를 이루기 위해 있는 힘껏 부르는 희망의 노래. 다시 한번 두드리는 그 문. 나는 나일 뿐, 가능성에 지나지 않은 세상에 단 하나뿐일지도 모르는 나일지도 몰라도 나이기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기에 아이돌이 아닌 내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희망이라는 소리를 있는 힘껏 지르며 눈앞에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며 다시 한번 다양한 색으로 빛나는 세계를 보며 그 미래를 향해 컬러풀하게 빛내어 우리들의 희망의 소리를 다시 한번 외치며 문을 두드리며 노래는 끝이 납니다. 노래의 전체적인 맥락은 아직 아이돌이 되지 않는 그녀들이 다양한 꿈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희망과 꿈을 상상하고 마음속에 품으며 그 문 너머로 걸어 올라가기 위해 너머에 있는 손을 붙잡기 위해 나의 색으로 물들이고 빛내며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노래. 아이돌이 되지 않은 그녀들이기에 다양한 색으로 물들 수 있고 가능성이 넘치기에 다같이 다양한 문을 두드리고 하나 되는 목표, 다양한 꿈을 향해 같이 희망의 소리를 내지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전체적으로 그 문을 열기 위해 두드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숨은 내용 없이 순수하게 문을 두드리고 희망을 품으며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노래 자체가 숨은 의미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노래를 전체적으로 들으며 가사를 보면 이해하기 쉬운 맥락과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처음과 끝에는 아이마스적인 요소와 중간중간 뮤지션 라이브적인 요소가 잘 섞여있는 뮤지션 라이브다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인트로 파트에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1인칭인 와타시를 아이로 표현한 점, 아이마스 노래들의 아이는 자신 또는 아이돌들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아이마스 쪽으로 표현하여 아직 아이돌이 아닌 그녀들이 아이돌이 되어가는 이야기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찾고 꿈꿔왔던 나만의 빛나는 세계, 즉 아이돌이라는 세계에서 빛나는 나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유아틱하며 이해하기 쉬운 즐거운 가사 속에는 야망, 충동, 규정같이 어느정도 위압감이 있는 가사가 있는데 이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세계와 이야기 속에서도 그녀들이 가진 그 마음을 이루고 싶고 정의하고 싶은 내용은 누구보다 강렬하고 진지하며 무겁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애니 스토리 내에서도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밝고 즐거웠던 그녀들이라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지고 무거워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나는 부분이죠. 특히 가장 공들인 단어가 바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식 가사 페이지에서도 적혀있는 희망 파트, 희망 가사는 꼭 이중괄호 안에 넣어서 적어두는데 이는 그녀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가사로서 이 역시 정말 밀리언적인 요소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사가인 모모키씨가 직접 본인 개인 방송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3절 가사인 정서적인 문장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이게 나는 그저 나일 뿐이야 가능성에 지나지 않아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작사가인 모모키 씨의 코멘트에 따르면 실용적 의미의 문장으로 긍정적인 뜻을 담고자 했다. 가사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구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저 나는 나이며 가능성은 그게 전부 다 같지만 정석적인 것은 넘어 아이마스적으로 의미와 스토리를 넣어서 해석하면 나는 나일 뿐 나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무한대 나라는 존재에 가진 다양하게 물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이라고 하면 아이마스적으로 밀리언 라이브적으로 정말 멋지게 해석할 수 있는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느낌이지만 라타타 자체의 의미는 오프닝 영상과 애니에서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1분 20초 정도의 오프닝 영상, 하지만 이 안에도 감독과 제작팀의 욕심과 사심이 가득 들어있으며 아이머스적인 요소도 있고 밀리언 라이브적인 이미지도 잔뜩 들어있습니다. 인트로 파트, 미라이, 시즈카, 체바사가 차례로 지나가며 밀리언 라이브의 신부의 나비가 나오는 장면, 흰색의 세븐카운트 의상을 입고 아직 나비가 없는 미라이는 줄곧 찾아왔던, 형태가 있는 나비가 있지만 유리관 속에 갇혀서 펼칠 수 없는 시즈카는 줄곧 꿈꾸왔던, 전간판에 나비 그림이 있으며 찬란하게 빛나는 츠바사는 틀은 있지만 아직 형태가 없는 나만의 반짝이는 꿈, 그리고 미라이드에 나오는 꿈의 나비와 다양하게 빛나는 무지개빛과 함께 시작되는 오프닝, 꿈꾸었던 장소와 모두와 함께하는 시어터의 장면이 지나며 다양하게 펼치는 꿈의 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앞에 반짝이는 문파트를 상징하듯 다양하게 빛나는 꿈의 문과 빛나며 날아가는 꿈의 나비들, 미라이 역시 선택한 문 너머에 있는 빛나는 꿈과 나비를 붙잡으며 다양한 색의 날개를 펼치는 장면은 손을 뻗고 더욱 컬러풀하게 흔드는 파트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멤버가 묶여서 나오는 장면에 같이 있는 나비 역시 각자 다양하게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품고 날아오르는 그런 장면과 뜻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닝 영상뿐만 아니라
아까 가사 파트에서 말한 3절 파트의 가사의 경우 애니메이션에서도 가장 어울리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하 오지현 장면. 너무 긴장했던 시즈카의 등을 미라이와 츠바사가 밀어주고 시작되는 시즈카의 솔로 파트가 이 부분인데, 말한 대로 정석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파트라 긴장 짓고 떨리는 듯 드러내는 이 부분은 정말 부정적으로 다가오면서도 아직 시작,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그녀들이기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가능성을 무한으로 펼쳐내기 위한 발돋움의 장면과 파트로 잘 이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라타타는 오디션 가제곡으로서도 기획이 되었기에 이 장면을 잘 교차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을 두드리며 빛나는 가능성의 빛. 반짝이라 세상 파트 이후 그 미래와 희망의 빛이 나오는 장면이 진짜 라타타의 진면목이자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밀리피들의 마음을 울린 노래 라타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니메이션과 함께 나온 라타타. 쉬우며 즐거우면서도 까면깔수록 개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애니와 노래.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든 인간들이 진성 밀리 덕후들이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라타타에 대해 검색하면 은근 개문선들이 많아서 저같은 녀석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요. 액트4 전에 준비한 라타타 10주년 라이브지만 정확히 2월, 밀리는 올해 11주년을 맞이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